한쾌야. 네, 감독님. 뭘 준비했다고? 저번에 감독님께서 그 더 젊은 층의 구독자를 유입시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까? 20대와 40대 초반의 관심사가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중반 아니냐 너? 초중반이죠. 그래서 좀 제 위주로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삼행시 2535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네, 좀 너프하게 우선은 감독님한테 처음으로 좀 의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어서 왔습니다. 훌륭하다. 목차는 제안 배경, 기획 의도, 기대 효과인데요. 제안 배경이 그러면 혹시 맨솔 담배 판매 규제된 거 아세요? 판매 아까 된 건 아닌데 맨솔 담배 판매 금지한다고 그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몰라. 네. 그것도 있고. 감독님 그 대학교 다니실 때 축제 때 술 드셨어요? 먹었지. 근데 저희는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래? 네, 대학교에 원래는 주류 판매 금지에서 판매 자격증이 없으니까 판매 금지를 한다까지는 인정을 했고 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 편인데. 그럼 요즘은 캠퍼스에서 술을 못 마셔 아예? 뭐 방방 뛰고 그래요. 방방 뛴다는 미니 바이크 방 그 애들 방방에 쓴 거랑 바이킹이랑 놀이기구 타고 뭐 그래? 네 그 무슨 다람 이거 조그만 바이킹 있잖아 트럭에 다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페이스 페인팅 하고 그러다가 해지면 다 집 가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축제 기대도 안 해요. 또 그리고 이제 요즘 질병 게임 질병 코드 등록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건 뭔데? 그게 뭐냐면은 게임을 질병의 일환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질병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중독세라는 것도 게임 회사 측에서 내야 되고 그니까 질병을 만드는 집단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규제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거 그리고 그 규제하기가 더 쉬워지고요. 질병으로 등록이 그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야 그러면? 그렇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그 컨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이 게임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걔네가 정의한 거지 그게 어떤 법적인 효과는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보기로는 정신과 의사 협회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그런 연대가 만들어져서 자기 자녀의 좀 짜증나는 건데 게임 중독은 사실 게임 자체보다 부모의 교육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연구 결과도 나오고 사실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파이가 커지는 거죠. 치료할 게 게임까지 넘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위한 거지 정말 게임 중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더 드리면은 그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 분야에 나눠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맨솔 담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동안에 담배값 인상이나 뭐 금융구역 확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흡연자들을 존중하고 또 담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도 저 저렴한 것도 있었으니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아펙 같은 경우도 4,500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인상을 해서 사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별로 없다? 없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흡연 구역이 확실히 지정돼 있어요. 거리마다 일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서 피면 되는구나 하고 금연 구역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흡연 구역이 아니면 다 금연 구역인 거예요. 대신 한국 같은 경우는 흡연 구역이 없는 상태에서 금연 구역만 늘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 흡연 같은 경우로도 환풍기 설치하고 실내 안에 흡연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건축법상으로도 그걸 그냥 금지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엇보다 이해가 이번에 안 되는 게 맨솔 담배 판매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대요.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뭐다 왜 남성까지 대상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 결과 청소년과 여성의 경우 과양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현저히 높더라. 근데 거기서 이제 금연을 좀 이렇게 금연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왜 다른 방법을 썼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을 썼고 왜 그거 그러면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도 왜일까 생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게 너무 보이는 게 많이 펴?
금지. 1차원적이고 바로 많이 피니까 금지. 많이 피니 왜 하필 맨솔 담배를 많이 피울까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그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음주 반입 금지가 사실 대학교 내 주류 문화가 문제가 한 됐었던 거는 예전에 오히려 주류 문화와 한때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생했던 군기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좋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그 군기 때문에 억제되거나 아니면 그 군기라는 것 자체가 주류라는 사람들의 감정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을 통해서 과하게 표출된 건데 그것을 이제 이미 군기 문화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주류까지 막는다? 사실 성인이잖아요. 뭐 도서관이나 뭐 강의실에서 마시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축제 기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설치된 부스에서도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건 그 앞에 나가면 술집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것 자체를 규제한다는 게 되게 생각을 한 건가 의심이 들어서 저는 근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안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또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법이라는 것 자체 게임을 규제하는 게임 법 같은 경우가 2004년에 바다 이야기가 출시됐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2006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 불법 사행성 게임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그 이제 시간이 지금까지 이제 13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게임 산업이 커졌는데 법은 개정이 안 되고 그 사행성 게임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모든 게임 산업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아동 플래시 게임 사이트가 게임이 다 삭제가 됐고 막혔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사이트냐면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은 의무화됐는데 정작 그걸 만들어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기 동생 또래들 친구들한테 나 이런 거 만들었어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창고였는데 그게 그냥 심의를 받지 않았다 우리 법 밖에 있다 해서 없애버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도 아니거든요. 등급 심의를 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병 코드가 등록된 것도 어떤 아까 말씀드렸네요. 그거 까먹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 규제라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행시 채널이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과정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삼행시 채널이 또 이름이 삼행시니까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로 삼행시를 만들었거든요. 왜 점점 목소리가 작아들고 있냐? 좀 해놓고 나니까 좀 그래 먹을 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지. 불고기 운 띄워주세요. 불! 불만을 형성하는 현재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에 무력을 무력한 20대 청년들 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삼행시 채널에 넣지 뿐이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냐? 알았어. 약간 좀 강경 이렇게 넛지가 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부드러운 개입. 네. 그게 필요한데 얘네는 그냥 이거 했어? 안 돼. 이거 무슨 학부모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학부모님들도 좋은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안 좋은 예로 보여지는 학부모들 있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그리고 네. 기존 규제들에 대한 넛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20대와의 공감으로 젊은 구독자를 확보하자 입니다. 그래서 불고기? 네. 멋지다. 네. 멋지다라고요? 멋져. 네. 이게 사실 기대효과까지 있어요. 이게 어떤 전체가 생각하는 거를 불고기로 정리를 한 거예요. 기획 의도에 넣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쓸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대효과예요. 더 구체화 됐죠? 네. 글씨가 많아진 건 구체화하기보다 글씨가 많아졌는데 지금 상황이 급한 불끄기식 1차원적 규제 이게 나라냐 이런 목소리 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인정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이번에 게임 질병코드 100분 토론에서 그 문제가 된 연식이 있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넌 틀렸고 나만 맞아야 하는데 뭐 20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해결 방안이 어느 정도 제시가 돼야지 그 불만에 다른 대책이 있는 사람이 내는 불만이 더 힘이 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소비자들은 개개인이다 보니까 그게 뭉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고 목소리를 낸다고 할 때는 의견이 있어야 되고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역할을 삼행시 채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격한 규제의 목적이 A였으니 목적엔 집중을 하나 그 규제 자체가 과격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넣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삼행시 채널이 역할을 다 하면은 그 의견에 공감하는 20대 청년들이 되게 그 가려운 거 긁어주는 느낌으로 그래 맞아 내 말이 저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와 나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등의 의견을 내면서 좀 공감을 하고 삼행시 채널은 그 20대 청년들의 그 힘 응원을 등에 업고 자연스럽게 그 우리 편으로 구독자 유입이 되는 어떤 탈무드의 랍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삼행시 채널이 그런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제 더 근거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우선 제가 소비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고 그런 것들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보다 더 대단하신 문 감독님한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잘 해놓고 뒤에 이렇게 쑥스러워하냐? 4장밖에 없었어요. 잘했다. 감사합니다.